아름다워의 멋진 부부 한 쌍을 만나보실 시간이죠? 네, 오늘의 주인공은요, 71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는 몸매를 자랑하는 분입니다. 보통 남편 몸매가 좋으면 아내는 좋기 마련인데 꼭 그렇지는 않나 봐요.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 만나볼게요. 얼마나 몸이 좋으시길래? 대단하시죠? 저 가슴이. 아이고, 가슴 근육. 사내 대장부가 가슴 켜 못다 쓰게. 이건 상상 그 이상인데요? 70 하나입니다. 네? 70 하나. 말도 안 돼. 뭐라고 그러세요? 아이, 젊은 오빠. 아이, 몸짱이시네. 이 고놈의 젊은 오빠 소리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구만. 언능 들어와요, 좀. 10년 이상 젊어 보이시죠? 예. 여기는 경기도 용인이에요. 아이고, 오늘도 아주 요란한 모닝콜이 아침 대바람부터 울려대는구만. 집에서도 스핑 사이클인데 이걸 타면서 이제 모든 동작을 막 하는 거예요. 보편이 이렇게 앉아서 타잖아요. 이 자전거, 이 스핑을 이거는 이렇게 타면서 오, 전신운동. 힘이 넘치세요. 야, 지퍼도 안 채우시잖아요. 자신감이거든요. 육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운동량이 많아요. 뭘 들고 나와요? 많이 파였네요. 운동을 했다고 예. 끝이 없는 양반이야. 아침도 먹기 전부터 그러고 힘을 써버리면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려나 몰라. 이리 와봐서요. 옷이 너무 야해요. 왜요? 왜? 예. 자기도 예. 이 관절 이런 거 아프면 안 되니까 예.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. 아유, 나 당신 하는 것도 싫은데 뭘 나까지 하라고. 한 번 해보세요. 한 번만. 자, 한번 해보세요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그건 나 무가서 못 들어요.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무가서 싫다고요. 그냥. 그러면 예. 자, 여기 앉으세요. 여기. 예. 자. 저녁에 잘 때 예. 이게 땡기잖아요. 예. 응? 찌릿찌릿. 근데 예.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. 트레이너 받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립스틱 발릴 여과도 없이 막 그냥 운동시켜보네. 예. 난 이거 좀 발려고 오면 안 돼요? 그거 좀 발려고 오세요. 이렇게라 도망가는 게 사책이에요. 아이고, 뭘 그렇게 열중하나 했더만 그거였구만. 식단 조절도 하시구나. 여섯 번. 뭘요? 이 밥을. 닭 가슴살, 방울토마토, 브로콜리, 사과, 계란, 우와. 바나나. 이게 식사 대용이에요? 그렇지. 고단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 해서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준비 항상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. 덕분에 끼니 때마다 우리 집 식탁은 아주 가관이요. 아니, 이게 간에 기별이나 간대? 이 정도 먹어야지? 정말로 기력 달리면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. 아니, 하루 종일 저렇게 드시면 제가 배고파요. 그냥 보기만 해도. 우리는 밥 먹고 저거를 간식용으로 먹잖아요. 그렇게만 이해해 주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럴 테니까 응?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. 걸그룹 식단이에요. 그 쪼매만 소리가 벌써 6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 뜨신 밥 먹어요? 아이고, 먹는 건 세모에만큼 먹고 또 그리 갔어. 참말로 근육에 살고 근육에 죽는 양반이에요. 와. 예, 29일 날 전국대회가 있어요. 아. 예. 자기 건강관리 위해서는 운동만 여기 와서 한 1시간씩 이렇게 하고 가면 좋지. 그러면은 집에 있는 할머니도 좋아할 거고 또 나도 좋고. 그런데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젊은 사람들, 20대,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거 대화한다는 거 이야기하고 나렇게 얼마만큼 젊어져. 내가 그걸 안 오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하겠어요? 않지? 우리가 결혼한 지 올해로 43년인데 봐요, 우리 영감이 처음부터 동치가 없는 양반이 아니었어요. 그래요. 근데 근육 자랑하는 대회 한번 나가다니면 아주 무대 맛을 알아버린겨. 아주 대회란 대회는 다 쳐다댕겼지 뭐예요. 대단하시네요. 아,
아니 뭐 그래도 소지도 있었나 봐. 저 봐요, 나갔다 하면 상인한 상은 다 쓸어갖고 우리 집 거실이 아주 그냥 트럼프 천국이에요.